2월 18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부평구가 행정착오로 인해 교통유발 부담금 수억 원을 허공에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17년 된 쇼핑센터를 단순 소매점으로 분류한 바람에 2억 1,091만 원이 적게 부과됐습니다. 동구에 들어설 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밟지 않았던 데다 안전성 우려도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연구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가 인천 지역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전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사업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의 진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일각에서는 저임금 청년 노동자에게 부담을 씌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이 노동이사제 추진안을 반대해왔지만 교섭 끝에 경기도와 합의를 이뤘습니다. 공무원의 이른바 셀프 해외여행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동안 이어져온 관행인지라 개선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미미해 보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19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 안내. 국내 유일 국제육상연맹 인증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문학월드컵 경기장을 출발해 송도 국제도시를 반환하는 코스. 제19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가 달림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Let's run together. 많은 참여 바랍니다.